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종에게 축복해라. 그래서 복을 빌어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하나님이 오늘 종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줘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여호와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왜 여호와가 세 번 나올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원하며 이게 누굴까? 자, 두 번째 얼굴 비치사 은혜 베풀고 원하며 여기서 처음에 복,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고 세 번째 얼굴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기 원하노라. 평강 세 단어에 뭘 의미가 있네. 그렇죠. 첫째는 복, 두 번째 뭐요? 은혜, 세 번째 평강. 여호와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걸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꼭 필요하더라고. 여기 보겠어요. 칠판을 보시. 첫째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복을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여러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원한다는 거요.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어찌 자녀에게 복 주고 싶으시대요. 복 주고 싶으시대요. 복을 주기 원하고 또 지키시기 원한데, 그 성부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하리라. 언약,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와요. 복. 두 번째 여호와는 얼굴을 빛을 향하사. 자, 박영문 전과직 보면요. 예수님이 얼굴에 그 빛이 확 비쳤다고 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가요. 그래서 은혜 주시기 원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단어인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 노력으로 예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 행위, 노력, 실력으로, 제가 제 실력으로 한다? 목회를 눌려요. 부담돼요. 예. 미래를 모르니까. 우연히 길에 만났어요. 어떤 분이, 뭔가, 어떤 분은 건물 보고 안 되고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모든 교회는 내가 은혜로 인도받았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 실력으로 하면 부담돼. 힘들어. 그럼 눌려요. 그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은혜가 십자가상 예수님이 그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은혜. 피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자녀 됐는데 구약에서는 왕과 백성이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런 자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놀라운 신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여호와는 얼굴빛을 향해서 평강, 다 평강. 평강이 뭘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평강이 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
억만금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성령이 주신 평안함, 쉼, 안식, 평강,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왜 세 가지 이렇게 꼭 구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우리 구원은 자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니 그러면 은혜 주신가 믿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다 구원 이건 예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 다 믿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또 행함을 얘기해요. 은혜는 행함이 아니고 근데 왜 행함을 얘기할까 할 때 그 행함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축복은 행함, 축복은 행함으로 구원은 은혜였다.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행해야 돼요. 은혜는 선물로 기초를 놨어요. 반석을 놓은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행위로 지어요. 그래서 상급은 행함으로 돼야 돼요. 상급 뭐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나올 때는 모세 혼자 전부 감당했고 홍해 바다 다 갈라놓고 나오기만 하는데 그게 구원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싸웠어요. 상급은 전투해야 돼요. 그래서 아 출애굽 가나안 땅 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급 뭐요? 행해야 돼요. 행함 없이는 상급 없어요. 그걸 구분하라, 구분해야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행함 지키고 행위가 없으니 어떻게 상을 줘요? 구원은 은혜로 기초 다 준 거지만, 예. 그런데 세 번째, 예, 성령은 강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은 다 행함이다, 행함. 여기는 믿음이다, 믿음. 성령 하나님께는 뭔가 같다, 강구. 기도요, 기도. 기도. 성령 은사는 기도에 와요. 기도. 제가 초신자 때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금식에 대해 방언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그건 금식 회개에 성화한 거지. 방언은 금식에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새벽 예배 때 막 하니까 성령의 역사 강원이 나 혼자 나오더라고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입담으로 금식은 의리 방안 터져요. 안 돼요. 자, 물어볼게요. 축복은 행함이다. 자, 저희 행함은 복은 11조. 11조를 드리면 방언 받아요, 안 받아요? 11조에서 방언 받아, 안 받아? 11조에서 방언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예. 그건 축복이요.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 성령, 과가 이 과가 여기 과를 가야 성령과를 가야 은사가 임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데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쭉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딱 나와요.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99번에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 잃은 양 길을 잃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알지 못한 것은 방황한 것은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어서 우리 인생길이 보여요. 어디로 갈 길을 알아. 길 잃은 양 방황하고 있어요.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자 아이고 이 양이 넌 어째 그렇게 속상하게 만드냐 이리와 뭐가 끌고 와버려 그게 아니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 어깨 어떻게 메고 와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니까 어깨에 메고 와 찾았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라. 즐기자, 기뻐자, 잔치를 불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만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하다 할 때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디까? 잃은 양. 예수님이 양을 찾으러 오셨지요. 예수님. 자,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한 여자가 열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니까 찾지 않겠느냐. 드라카마는 그 당시 화폐예요. 화폐. 그런데 잃었어요. 그래 막 찾아. 자, 여기서 이웃도 또 똑같이 잔치했어요. 막 기뻐. 이게 뭘 어디과라고 생각해요? 어? 등불을 켜고 불 성령으로 볼 수 있겠죠. 성령께서도 찾으세요. 근데 사실은 드라카마가 잃어버리면 그걸 먼지가 묻고 계속 깨끗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면의 거룩한 성화도 시킨다 뜻도 있고 그래요. 거룩함 만들어줘야 돼. 세 번째 비유가 탕자비요. 그래서 둘째가 집 나가 코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렸는데 그가 돼지치는 지어미를 먹고 자는 비참한 데가 돼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돌아온 것만 너 돈 어디다 썼냐 계산서 내라 그런 말 하죠. 무조건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스스로 더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탕자 믿기 전에는 전부 탕자들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 끝나본 거예요. 키스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까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했다. 그러면 이게 누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기다린 모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이 아버지 원하는 소원이고 뜻이다 이 말 뜻이요.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런 영혼 자꾸 구원시키고 자녀 삼는 거예요. 자녀 삼아. 응? 여러분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시켰어요. 며느리가 됐는데 며느리가 얼굴도 미녀고 반대로 솜씨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다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좋은데 소식이 없어 계속. 1년, 2년, 3년 지나도 소식이 없다니까 아무리 배를 받아 안 나와 배가. 아무리 다른 건데도 그 집의 소원은 아들 하나 낳은 거야. 아들, 아들. 독자인데 어째야란 말이오. 다른 거 좀 못해도 아들 하나 푹 나버리면 십자에 불리고 다 좋아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한다 한들 영혼 하나 구하는 것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 영혼 좀 갖고 왔냐. 지금이요. 본질은 영혼인데 비본질 갖고는 이렇고 저렇고 중요한 게 뭐냐고요. 뭐냐고. 영혼 한 영혼이 이 세상 모든 돈 땅덩어리 금덩어리 다 합해도 한 영혼만 못 얻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가 생일을 당했는데 열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딸 아들이 와갖고 옷에 갖고 오고 떡에 갖고 오고 그리고 그냥 반지에 갖고 오고 막 근데 그중에 한나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어. 어디서 먹고 산지 죽은지 산지를 몰라. 근데 부모한테 기뻐하고 즐겨오고 근데 부모 마음은 즐겁고 행복할수록 누가 생각날까? 집 나간 새끼 어디서 굶고 추워서 떨고 있는지 소식이 없어 이놈의 새끼가. 부모 마음 아십니까? 형제간하고 부모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저기다 히드코로 놀아. 히드코 놀아 이 새끼들아! 너희 동생이나 찾아가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고. 살려오라는 거예요. 살려 제발 좀 살려줘봐라. 지금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응? 사자 이빨 빠지고 발도 다 빠져갖고 아뭐 성령의 불이 없고 능력 없으니까 그냥 죽었어 그냥. 세상 따라가요. 그냥. 어?
중국이 탕류에 그냥 떠내려가. 세상 따라가 못 이겨. 여러분 산 고기는 폭포도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폭포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 물어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15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셔요. 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그 날짜를 믿어야 구원했는데 휴거된데 이제 마지막 최후에는 거기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야. 마태복음 25장이 딱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왜 깨달았냐면 24장은 말씀장인데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더라고. 세 가지 비유에도 열처녀 비유, 드라카마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을 여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 또 나오시네. 그 날짜 믿음은 구원해도 그러면 24장, 말세장, 25장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줬더라고. 이미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문제집 이제 줘버리면 풀어버리거든. 문제집 세 가지 문제 딱 나와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나 열처녀와 같다니.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불이 꺼져 기름 준비 못했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 준비했다. 신랑이로다. 문이 닫힌 후에 준비된 사람만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자녀가 등불을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열어주라니까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휴거의 사건인데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해서 휴거돼야 된다는 건데 그건 성자 예수님 앞에 신부의 관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둘 즉시 남겼고 하나는 안 남겼고 그래서 남긴 자는 칭찬해주고 한 달을 맞아는 교회를 종이 칭찬받았다. 달란트라는 얘기 테일런트 재능을 말하는데 테일런트 재능이 성령의 재능을 사주잖아요. 달란트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오른편은 양 자 왼편에는 염소 그래서 양한테 심판대 벽발 심판대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목말 때 마시게 했고 나한테 영접했고 헐벗어 옷을 입혔고 병세 돌받고 옥에 가지 돼 왔느니라 의인들이 주여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한 사람은 안 했다고 언제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래.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나한테는 똑같아. 예수님 여러분이 많아요. 지금 가장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죽고 이 사람들이 되면 나한테는 것이란 거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앞에 누가 못 오겠어요. 지금 수많은 예수님 대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달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양이다. 양.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들어가라. 왼편에 염소들한테 안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또 안 했냐고 했대. 아는 사람 또 했대. 꼭 자꾸. 한 사람은 죄 일을 험할수록 나는 한 것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나 한 것이 있다고 계속 그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걸 뭐 의미할까? 행위를 가지고 말인데 행위는 성부 하나님이 보좌 심판대 앞에 행위를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녀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점수 다 답을 가르쳐줬어요. 심판대 앞에가 세 가지라니까. 자 나팔 불 때 올라가야지 휴거 돼야 되겠죠. 열천에 비유해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상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구분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이제 올라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행했느냐고 또 심판, 벽과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열처녀 비유의 성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분이 뭘까? 신분이 신부가 되겠죠. 양과 염소 성반 앞에 우리가 뭐 할까?
자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고 예수 앞에 신부잖아요. 물어볼게요. 달란트 부위에서는 성령 하나 옆에 그냥 가로로 쳐놨어요. 답을 여러분이 계시라고. 성령 하나 옆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예? 신부? 예? 친구? 그래, 종. 그래요, 종이에요, 종. 제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남편 되지만 교회 앞에서 내가 종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 앞에 종이란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심판대 앞에서 신랑이 신부 심판할 수 있어요? 신부인데 신랑과 관계인데 아버지가 자녀 심판을 해? 근데 달란트 비해서는 종이라고 나와요. 어디가 종이 나옵니까? 다섯 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까 기억하는 종아! 종! 종! 여러분, 성령의 사역 앞에서는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하고 잘못된 이유가 저걸 구분 못해 뵙더라고. 저 구분 못해. 아이고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아들딸이에요. 신부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만졌어 그냥. 답답해 죽겠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어찌란 말이야. 응? 너희가 많이 선생이지 말라. 심판이 크다. 심판이 크대.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 안 합니다. 다른 죄는 자기가 약해서 넘어지지만 성령은 정면 도전했거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너한테 안 맞겠으면, 자, 다섯, 즉시 가서 난 게 다섯 열인데, 한 달란트는 세상적으로는 가늠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그거 가만히 숨겼다가, 그 본전 갖고 왔거든요. 그 뭔 죄 없지. 여기서 영적으로는 그 하나를 다섯, 여섯 안 줬으면 그 열두를 갖고 왔을 거다. 너한테 몇 개 갖고 일 베렸다는 거예요. 응? 어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영혼이 너 때문에 다른 영혼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성도들이 네가 못 잘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 책임을. 종은 책임져야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종으로 일해야죠, 종. 응? 정말 종은 뭐랄까? 충성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충성하려고 예를 써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 하나님아, 나는 내 마음의 자세는 이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저는 충성이라 하나 보고 가는 거, 달려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내가 힘들게 할지 몰라요. 좀 부담도 줄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군사를 만들어야 되고. 자, 여기서 종으로서 정말 나부터 진짜 종일까? 종이란 것은 주인과 나와 관계. 내가 완전히 주인 왕을. 나는 너희 하나님도 너희 내 백성 되기 원하더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원하느라 그렇게도 하나님 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되고 싶은 그분이 하나시고 유일하신 그분만 온전히 사랑과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말이. 그럼 내가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 있을 수 없고 내가 주인으로 들면 그분은 절대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거. 종으로, 종이 뭘까? 내 삶이 종으로 생긴다는 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발을 씻어 줬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발 씻어주고 사랑으로서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건 조용히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도 그렇게 그 당시 종이 발 씻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이 뭔가,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이 뭔가, 그러면서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떠난 얘기가 그때 목요일 저녁에 발 씻어주셨고, 금요일에 시작밖에 돌아가기 전에 산 교훈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만 종으로 발을 씻겨줬다. 종도 종 나름이겠더라고요. 종도. 나 주의 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달라. 급수가 달라. 진짜 종이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고 자격이 없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죄 중에 괴수라. 그랬더라고요. 좀 여기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했어요. 예수,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셔요. 구원으로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피의 사건을 믿어지게 만든 것이 성령의 교통. 성령 왔다. 교통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래서 간구, 간구, 기도하는 거요. 성령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면, 성령은 보혜사, 위로자인데, 이제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께 부탁을 해야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지금 도우러 오셨고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해라. 기도가 도움 달라.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는데 기도하는 말 성령 아무것도 안 도와줘. 여러분 변호사가 내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변호사 찾아갖고 이 사건을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를 해줘. 내가 변호해 달라 하는데 변호사가 와서 나한테 변호해 준다고 할까요? 안 와요. 성령은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하신 게 뭐냐? 첫째는 성령은 금방 내가 도와줄게, 돈 줄게. No! 성령은 예수 품으로 우리를 자꾸 넣어버려. 성령 예수 중요하거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가슴으로 계속 넣어, 예수님 속으로 넣으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과 믹사가 돼야 돼. 십자가를 경험하고 피를 경험하고 울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주님과 관계, 죄가 있다, 해결하라. 그래서 주님과 울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피 앞에 부복하고 거꾸로 져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신 주원에 놀라와 울고 기도하고 내가 지옥 가까이 살신 그 피가 너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네.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뭉개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져서 거룩해지면 내가 신부가 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못 만나. 예수님 아니고 못 만나요. 그 피 앞에 거는. 그 성령은 예수님 속에 품으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머리가 내가 지체가 되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딱 뚫려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죠. 그 성령의 강구하는 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자, 지금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결국 달란트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일을 맡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증거라는 거죠. 우리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해서 성령이 일하는 거죠.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예언한 자가 있고 예언한, 야, 막 기도만 응답 받았는데 그 기도에 응답 받았고 주식, 야, 5분 전에 알아버리면 떼부자 돼버려. 성령이 그런 건 나한테 가르쳐주러 온 줄 알아? 네 꼬봉이냐?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그렇게 이 땅에 버리고 천국 잘 가기 위해서 만드신 게 성령의 역사지. 근데 성령께서 오직 뜻이면 아버지 그 뜻을 영원이고 예수도 영원이고 그것만 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결국은 복음인데 충성, 뭘 충성하라고 그래요?
깡패도 중상을 하게 해요. 깡패도. 저 김종인도 충성하라고 반쪽 보내버려요. 뭘 충성하라고? 뭐 일에 충성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일에 충성. 복음에서, 예수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게 네 주인에 지금 참여할지다 하고 그 충성했을 때 미울 누관을 딱 준다. 마지막 심판 때 충성으로 딱 결론 내려버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배운 거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충성은 내 가슴만 주면 되거든요. 주의 일은. 겉 안 봐요. 사람 비유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목회를 잘한다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밀어내고 머리 썩었고 내가 성령의 100번 인도받지 못했고 이렇게 힘드니까 성도들도 힘든 거 아닌가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최후에는 나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도 은혜로 중심 보시니까 그래도 그것까지도 봐주시고 나는 은혜로 인도받았다. 마지막 딱 죽을 때 딱 한마디일 것 같아요.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충성도 하나님께서 하게 했고 은혜 성령이 하셨고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팔 불 때 미래는 다 전혀 기름 준비하고 우리 성과 떨어지면 어쩌고 제가 축복 저 사람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눈을 봐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본다니까 저 사람 한 사람은 못 가면 어쩔까 오늘 아침에 일부 때도 쭉 뭐,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뭔 믿음이 없지 걱정하십니까 다 가요. 그래 다 가? 그러면 자 주여 열어줘서 미란 주여 열어줘서 안 믿는 사람 주여 열어달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염소는 거짓말이 있고 말 안 듣고 말씀 안 따랐어요. 버렸어. 이 안에서 죄송한 양 염소 또 가릴 것이고 어쩔까. 또 달란트 비해서 다섯 둘 즉시 남겼고 일했어. 한 달 왔던 일 안에서 뭐 일 갖고 따지겠어요. 사명 감당 안 했는데 주님 사랑하고 예서 십자가 그냥 뭐 예수 하나님 알았으면 일이 하게 되어 있어. 아는 것만 십자가 못 만났어. 아버지 사랑 몰라.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일 좀 많이 했다고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 경험 먹고 주님 만났고 피 죄 용서 받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왜 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괴로워. 일한 것이 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것이 괴로워. 그래서 지킨 거 편하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 그것이 자녀예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을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자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성령을 받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나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천국까지 하고 착각하다가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 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가 떨어지면 내 책임이죠. 내가 진짜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일하구나. 마지막 종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안 봐줍니다. 왜요? 너하고 둘이 관계야. 너 때문에 이 사람 죽 갔잖아. 네 양이 이렇게 됐잖아. 가만 안 둬.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질이 뭔가? 진짜가 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제발. 나팔 불 때 들림 받아야 되고 오른편 양이 돼야 되고 달란트 비해서 전부 진짜 가짜가 가르잖아요. 근데 알고 쭉쟁이 가르잖아요. 쭉쟁이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쭉쟁이도 종자는 곡식종자더라고. 곡식종자예요.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 세례 요한에게 알고 쭉쟁이 얘기하면서 나는 물세례 예수님 불과 성령 세례, 불과 성령 세례와 쭉쟁이 알고 얘기 연결시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 아니, 두 시간, 세 시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영의 사람 돼야 돼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 나라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힘쓰고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자, 나 때문에, 전토를 버린 자마다, 부모 형제 진짜 버린 자마다,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딱 끊어졌다. 와! 100%네? 100%! 누구? 핍박 가운데서 주님 따른 사람 100%예요. 확실히 100%는 그저 거기만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은 그 행위가 이전에 가슴에 뜨거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100% 받죠. 죽은 교회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순수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따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살고 말씀 살고 믿음을 살고 나는 될 거야. 야,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없는 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렇게 말해도 주일날 한 시간 기어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 올 사람은 있겠죠. 남편이 아주 죽인다고 하면 못 오고 있지만 그 남편 비유 맞추라고 했나 그럴 때는. 남편 잘 비유 맞추기가 해야 다음에 구원 얻지. 그 외에는 다 와야 돼요. 밤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 적당하고 나팔 불 때 올라갈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자, 밤 예배까지 수요까지 새벽에까지 많이 나온 사람이 올라갈 확률이 많아. 주일날 겨우 한 번만 나온 사람이 확률이 더 많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고 듣고 기도한 사람이 거룩해 될 수밖에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이런 신앙 가지고 지금 전부 세소가 돼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신부교회? 신부교회 신부가 됩니까? 신부된 메시지를 저는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되고 거룩함을 줘야 되고 신부가 다 돼서 들림 받아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100%는 제가 어떻게 자신하겠어요.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때 잠깐 사는 천년 만년 삽니까? 몇십 년 잠깐 사는 인생 주의 이름 앞으로 몇 년일 거예요. 순간 지난 그 인생을 왜 내 인생을 내 영혼에서 투자해 갖고 사냐고요. 내가 말씀에 기도도 하고 살고 정말 금식하고 힘쓰고 있으면 왜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위해서입니까? 누구 위해서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았고 세소가 되고 더블식하고 그리고도 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속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생명으로 복된 인생 거룩한 삶으로 뭔가 변화돼서 똑같아. 오늘 저녁 나온 숫자 보면 내가 볼고요. 몇 명 나온 거 똑같아.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설교를 능력이 모두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바꿔줘야 돼요. 사업이 안 바꿔지는데 뭘 행위로 봐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느라. 아니 존재하시면 이제야 경외 알아요? 진정 아르시아죠. 주님은 보겠다는 거야. 열매를 보겠다는 거야. 열매를 삶의 변화를 삶의 변화 올 수밖에 없어. 십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 경험에 십자가 경험한 사람 변화가 없겠어요? 주님 한순간에 물론 다 바꿔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도움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잘하다 칭찬받은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